그 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닥. 아, 이거 쪼그려. 무토가 어떻게 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장실 내비게이션 PP엔젤입니다. 왠지 여권을 찾아와야 할 것 같은 동네 이태원에 나와 있는데요. 위급한 순간마다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태원의 대동요지도를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남자 화장실을 투시할 수도 없고 오늘 도움을 주실 큐피트로 크리스티안님을 모셨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잠깐만요. 이태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멕시코에서 크리스티안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큐피트예요. 크리스티안님 멕시코에서 오셨는데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5년 됐습니다. 아, 5년? 네, 5년. 역시 셀럽이야. 한국에서 화장실 찾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숨어져 있듯이 저. 건물 안에 있거나 올라가서 있거나 막 위치가 애매해요. 특히 멕시코랑 비교하면 너무 달라서. 네, 지나갔어요. 가세요. 아, 되게 바쁜 길을 선택했네요. 여기가 여기 아까 아니랬잖아. 많은 사람들은 많이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뭐. 멕시코에 오셨으니까 맥주 어때요? 맥주. 아, 맥주 딱. 좀 마시면 잘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어디로 가면 되죠? 아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모양이 오늘 주제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네. 생겼죠. 액체 색깔도 그렇고 바로 나올 것 같아. 맞네요. 거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슬러시. 내가 PPL 같이 찍어주고 있다. 화장실 찾는 스페인어 표현. 넌데 스타일 바뇨. 지금 제가 스페인어로 말하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쳐다보는데. 중남미 사람이신가 보네. 가서 여쭤봐. 물어봐도 돼요? 여쭤봐. 올라. Right. ¿Cómo estás? Bien, usted. Me llamo Eugene. ¿Dónde está el baño? Gracias. Gracias. ¿De dónde son ustedes? Costa Rica. Costa Rica. ¿Han ido a los baños aquí en Corea? Sí, muy bonitos hasta el momento. Oh, 예쁘고 깨끗하고. ¿Qué baño se les quedó grabado en su mente? Positivamente. Sí,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화장실 하나도. 오, 진짜요? 너무 다행이다. Gracias. Gracias. ¿Cómo estás el baño? ¿Cómo estás? 화장실아, 잘 지냈니? 네. 아, 이건 안 되겠다. 네. 스페인어 PP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오줌. 그래서 오줌 천사네요. 오줌 천사. 천사야. 너무 참. P가 P의 P고 푸의 P. 오줌. 그래서 PP. Private, personal. 뭐 다 돼요? 국제적으로 잘 어울리네. 오, 와우. 우와. 뭔가 ASMR 해줘. 친구 집에 왔을 때 막혀본 적 있다 없다. 라고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이 친구 다행히 다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 와중에 맛있겠다. 막혔을 때 꿀팁이 있어요 하나. 샴푸나 린스 같은 거를 변기에 뿌려놓으면 한 1분 뒤에 쑥 내려가요. 아 진짜요? 제가 많이 막혀본 건 아니고. 아, 본인만의 쾌변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쾌변이라는 건 참는 거잖아요. 잘. 아,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파파야라고 들었어요? 파파야. 네, 들어봤어요. 알아요? 도화가 너무나 잘 돼서 누가 이게 오줌 싸는 줄 알았어. 우리 막 멕시코에서 우유 플러스 파파야 학교 보냈어, 그런 식으로. 진짜 장난했을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근데 아침에 뭐 사과 먹으면은 그렇다. 그럼 어떻게 알았지? 오늘 추세 너무 잘 맞는다. 똥발이야. 아, 이거 진짜 똥발이야. 벽에다 똥발이 있다. 저건 버리고. 여러분들의 쾌변 팁 댓글로 달아주세요. 청소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훨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샴푸할 때 참는 법.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야한 생각을 해라. 그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아, 저는 아직 해봤구나. 아니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면서 도움이 됐어요? 아니요.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한 생각만 하고. 아니 지금 파우처럼 뭐하고 있지? 저는 멕시코 화장실은 좀 어때요? 좀 화려해요.
벽 색깔을 보면 대부분 약간 이런 색깔이 되게 많아요. 네. 시각칼로 그 화가 사용했던 색깔을 주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래서 찾을 수 있는 화장실들 다 유리예요. 땅이 넓어서 우리 높은 건물 많이 없어요. 다 1층. 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 카톨릭이다 보니까 네. 십자가나 통로 마리아 이렇게 동사무소 이렇게 지켜봤어요. 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충격받은 게 있나요? 화장실을 보고? 남자 화장실인가 보다. 들어갔는데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 갑자기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멕시코에서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싸다가 멈춰요. 숨을 참죠. 그 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닥. 이거 쪼그려요. 저거 어떻게 써? 그건 했지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다리 하나 올리고 벽에. 사용 방법이 안 좋게 있잖아요. 문 밖에다가 그럼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아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리 화장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는 양쪽으로 벌리시고. 괜찮다, 괜찮다. 지금부터 힘을 주시면 됩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이게 다 프린트 돼가지고 바로 고객님한테 그게 또 새로운 문화네. 오, 슬슬 오고 계신가요? 가야죠. 아니 안 그래도 궁금해지네요. 아, 갑자기 그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볼까요? 안 나가겠네. 안에 안. 여기? 화장실 아닙니다. 없어. 힘들다 진짜. 진짜 그죠?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상인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스타일 바뉴. 약간 근데 스타일 바뉴라고 물어보면 그럼요? 너네 스타일 많이! 네, 안 할래요. 아, 왜?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나. 화장실. 예. 아, 호텔 쪽으로요? 아, 안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 있다. 화장실. 숨겨져 있다. 다녀 와 보세요. 저녁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와, 씨 냄새가 뭐야, 씨. 이태원 냄새. 어땠어요? 너무 신경 많은데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 같아. 안전한은 많이 지킨 것 같아요. 나는 벽에다가 약간 작은 박스가 있더라고. 손 모양이 있어. SOS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딱 그러면 도움이 오는 거죠. 맨 위에 와이파이 있더라고. 확인했는데 잡히더라고. 무료 화장실인데 그쵸? 와이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괜찮다. 우리 있잖아, 피피바이브 한번 보고 갈까요? 원래 일반인들이 이렇게 소방서에 막 들어가도 돼요? 불 끌 때. 네, 안녕하세요. 마이 피피바이브 리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저 소방서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여기 소방서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깔끔하게 잘 있다. 공용 아니에요. 참... 잠시만. 되게 아늑하네. 난리가 났네, 얼굴이. 이것도 있다. 여기 막 이거 다 하고 여기도 막 있고 막히면은 이것도 다 준비돼 있고 뚫어보고. 와이파이 없네, 와이파이. 손 잘 닦으셨어요? 네? 손. 세면대가 없어요, 여기. 아, 세면대가 없어요? 해결하고 있으니까. 아주 괜찮아요, 여자. 남자 거는 여자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아, 그리고 거기 밑에 호수가 연결돼 있더라고. 약간 준비돼 있듯이. 소방서인지. 진짜 귀엽네. 귀여운 거 짱 맞네. 막 안에 군돌이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같아. 이거 좀 컨셉이 있다.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그쵸? 군돌이랑 토끼토끼. 네. 꼬리도 있고. 액자가 있더라고, 액자. 있어요. 되게 이쁘더라고. 앉아서 오른쪽으로 살펴보면은 예술이. 이거 잘 나오지. 향도 좋고.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여기 가까이 화장실이 어디야? 안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고수들의 아지트 한번 가볼까요? 고고. 약간 조금 옛날 느낌이야. 클래식한? 여기 와이파이 없는데 에어컨 있다? 이상적이었어요. 역시 주인공, 그죠? 그렇죠. 일단 출입문이 특이했는데 어땠어요, 남자는? 거기 문이 없더라고. 어떻게 해요, 이거? 네, 저 광고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안 돼요. 일단 여자 화장실은 여기에 카우보이 스타일 딱! 이렇게 들어가야지. 남자 거는 신기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네, 변기가 있는데 문이 여기 뚫려 있잖아요. 네. 보이니까 여기 벽을 하나 세우더라고. 이렇게 위에
것들이. 아니 왜 이렇게 로맨틱해? 여기 안에 평 안에 있더라. 평. 딱 건넸더니 덴탈 케어. 라고 적혀있어요. 아니 진짜요. 이렇게 왜 이런 위치에서 숨겨놨을까? 자주 가는 화장실인가 보다. 기념 거 너무 많았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는 향이. 향 너무 좋죠. 그래서 기념품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향이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잖아. 심지어 여기 개방 화장실이래요. 오, 누구나 쓸 수 있는 곳. 덴탈 케어도 쓸 수 있고. 첫 번째 곳. 잠깐만 두 번째는 없어. 죄송합니다 덴탈 케어 주인님. 여기 깨끗할 것 같아요 왠지. 그죠 벌써 느낌이. 어 시원해. 네.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3층. 쇼핑하고 싶네. 우리 잠깐 카메라 끄고 쇼핑할까? 이렇게 있는데 쇼핑몰 어떠셨어요? 아 아까 호텔은 좀 VIP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완전 프리미엄 골든 플러스. 오 럭셔리의 거위. 고급스럽고 거기 다 조명가 설치돼 있고 그치. 영화 촬영 세트 같았어요. 악단이 와서. 진짜 좋았어. 강주. 우리가 갔던 화장실 중에 제일 좋았어요. 오늘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가 떠났는데요. 픽장실 어디였죠? 와이파이 있는 제3공용 화장실이죠? 맞아요. 빠르게 갈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향기도 좋았고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어디였죠? 바로 엘 캐릭터 샵입니다. 마지막 공장실! 내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 마지막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아, 너무 예쁜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좀 공유하기 힘든 얘기들도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집중을 하면서 사용하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주 목요일은 불금을 위해 화장실 공부하는 날!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 둘 셋! Hey sexy! What's up, sexy? 마치 다른 남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 같은데 요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날 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러면 맞는려. 우리 집. 왜요? 나 왜요? 내보내지 마세요.